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욕 홍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3일 뉴욕 홍빠 첫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세수만 하고 왔더니 얼굴이 좀 칙칙한 것 같은데 잠깐만 뭐 좀 하나 바르고 할게요. 이게 황후의 미향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제품인데 자, 보세요. 거꾸로 들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는 감각은 어떤 부드러운 화장품보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냉동 압축 방식으로 추출한 시어버터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전혀 파괴되지 않은 시어버터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 함께 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인데 화장품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아시고 고급 중에서 최고급만 고집하시는 분 그런 분들께만 추천합니다. 미국에서도 상류층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버터 황후의 미향. 아까보다 얼굴 훨씬 더 촉촉해보고 깨끗해졌죠. 댓글 우수한 댓글을 선정해서 상품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상 하나는 칩샷을 하는 요령에서 마지막 부분에 프로들은 네 가지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띄우고 굴리고 밀고 땡기고 이것을 쓰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거리에서도 롱아이언, 숏아이언, 치핑, 그리고 피칭아이언 그렇게 답을 주신 분이 물론 정확하게 손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그 뭐 6번 아이언이다 피칭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클럽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분은 박철홍 구독자님하고 안선우 구독자님입니다. 그 두 분 연락 주시고요. 제가 천둥산삼 무료로 배송비 포함해서 배송비까지 다 무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드 치는 방법에서 손프로님 스윙과 뉴욕 홍빠의 스윙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나요? 라는 그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십사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선정한 것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최형우님. 정말 제가 딱 원하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홍빠님 덕분에 요즘 아침밥 얻어먹고 다닙니다. 천둥산삼 구해서 먹었더니 골프도 잘 되고 집안일도 좋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아침밥도 잘 얻어먹고 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최형우님.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하고 또 하나는 장우진님, 뉴욕 홍빠와 손프로님의 스윙, 손프로님의 스윙을 택견에다 비교해 주셨습니다. 비유해 주셨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손프로님은 절대 힘을 빼라고 안 하고 힘을 더 세게, 더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레슨에 보면은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가지고 어떻게 공이 나갑니까? 힘을 빼가지고 어떻게 공을 멀리 치고 300m 친다, 200m 친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세게 쳐야 되죠. 그런데 언제 힘을 줘야 되고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가? 어디를 부드럽게 해야 되고 어느 쪽에다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을 택견에다 비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손프로님은 부드러움 속에서도 강함이 있는 거고 홍빠는 아직까지 좀 딱딱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댓글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용훈님과 장우진님께 또 마찬가지로 천둥산삼 보내드릴 테니까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김가연님입니다. 최근에 제가 T12 소개해드렸는데 그것 사용하시고 변화된 본인의 얼굴을 6개월 동안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눈만 가리고 공개해도 좋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피부과나 스킨케어 샵 같은 데 다녔어도 이 정도로 얼굴 좋아진 적이 없었는데 단순히 뉴욕 홍빠 믿고 사용했더니 이렇게까지 변했다. 김가연님 마찬가지로 네, 천둥산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또 한 분은 뭐 천둥산삼을 드릴 것은 아닌데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좀 난리죠. 중국 소주에 살고 계시는 이용섭님 건강하시고 중국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 잘 극복하시면 하시는 일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먼 곳 힘든 곳에서까지도 뉴욕 홍빠 응원해 주시는 거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다른 구독자님들께서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2023년 첫
레슨은 드라이버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난다, 어깨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슬라이스가 난다, 오른발 떼지 마십시오. 오른발 떼지 말고 스윙을 하세요. 오른발 떼지 말고 그냥 돌리세요. 오른발 떼지 말고 팔만 이래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서 미는 게 아닙니다. 미는 게 아닙니다. 헤드가 돌아야 돼요. 왼팔 같이 당기는 게 아니고 뻗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버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 때린다. 맞는 순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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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어떻게 돼요? 오른발에 엄지 발가락에만 힘 들어가고 왼쪽으로 체중 넘어갑니다. 오른발에 60-70%가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때려주는 겁니다. 몸 나가게 되면, 체중 끌고 내려오게 되면 공 안 보입니다. 공 안 보이고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아도 긴 채여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이미 체중이 그야말로 손프로님 말씀을 빌리자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움직이는 순간 얘는, 이 채끝은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라 머리 한 세 개, 머리통 세, 네 개 거리를 더 쫓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오니까 밀려버리게 되죠. 허둥지둥 손으로 잡아 때려야 되고 아니면 엎어 때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발에 체중이 60-70%가 남은 상태에서 때리고 돈다. 때리고 돈다. 그렇게 되면 공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갔는데, 헤드가 먼저 갔는데, 몸은 안 나오고 헤드가 먼저 갔는데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서 도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스샷 안 나오고 뽕샷 안 나옵니다. 기본! 오른발에서 때린다. 오른발에 60-70% 무게 남은 상태에서 때린 다음에 도운다. 그러면서 어깨는 계속 나간다. 이것만 하면 잡아 당겨버리기 때문에 힘도 안 나오죠. 돌아줘야 됩니다. 플러스에서 거리를 더 내고 싶다. 거리를 더 내고 싶다. 트위스트를 해주면서 헤드를 좀 더 빨리 쳐야 됩니다. 트위스트. 이게 아닙니다. 체중 나가면 못 쫓아와서 슬라이스 난답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트위스트 하면서 오른발에다 체중 남은 상태에서 같이 때려주고 돈다. 이 박자를 잘 맞추면은 거리는 더 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뭔가? 오른발에 체중을 나누고 때리고 돈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기본을 잡고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키포인트 알려드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연습장에서 하신다면 드라이브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레슨 받으러 가시죠. 왜 초보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버를 어려워합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네. 시간이 가면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네, 고수들은 뭐 드라이버를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 저기 비기너들 처음에 칠 때는 제가 길고 네. 또 티에다 놓고 치니까 아이언 치는 식으로 와서 쳐가지고 참 찍혀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디가 맞느냐면 이 드라이버가 여기를 맞는다고, 여기를. 그냥 여기를 위에. 보면 예, 예. 이 비기 저 처음 배우는 사람 다 여기가 까지지 여기 까지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여기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채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 이렇게. 아 공의 템. 이 채 끝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공 예, 예. 때리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여기를 맞아 뜨느냐 이거지. 사람들 그걸 몰라요. 네. 공이 이렇게 맞아서 여길 뜨는 거야. 이렇게 맞으니까 여기가 맞는 거야 다. 그야말로 뽕이 뽕샷이라는 것처럼. 여기 다 맞는 거야. 아주 심은 사람 여기도 맞잖아요. 하도. 예, 등대기가 다 까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채 끝이, 물론 모든 샷은 채 끝이 돌아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걸 빨리 기니까 턴을 빨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언보다 채가 몇 배가 빨라야 돼. 스푼보다, 3번보다는 한 배 반이 빨라야 돼. 채 끝이 움직이는 게. 그게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다 이렇게 끌고 와서 공을 여기서 치라고 하니까
이걸 못 치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그래서 드라이버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긴 걸 끌고 오겠잖아요. 이렇게 오면 네. 이렇게 못 끌고 와요. 채가 이렇게 들어와요, 다. 이게 채 끌고 오는 게 어깨가 끌고 들어와야 손에 붙어서 이렇게 내려오지. 이 손으로 끌고, 보세요. 이 손을 끌고 오면 채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훅 나지 않은 스트레스라고. 네. 그러니까 어깨가 들어온 다음에 채가 빨리, 채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이게 채가 여기서 벌써 백스윙 들었으면 여기서 제가 움직여서 맞아야지 조금이라도 끌고 오면은 그냥 지금 또 대립에서도 지금 하는 사람 보통 다 이렇게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끌고. 네, 끌고 오라고 자꾸 그러죠. 그러면 이게 끌고 와서 이 몸이 턴이 돼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면이 제가 돌아가질 못해. 여기서도 제가 돌아도 이거 돌리기가 쉽는데 왜냐면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잡고 있는데도 또 끌고 오라 그러니까 제가 돌릴 뭐 히팅을 못 하는 거예요. 때려야지.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그걸 채를 못 푸는 사람이 있길래 망치질 할 줄 아세요? 못 한대.